외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장관에 임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쁜 선례가 된다. 좋습니다. 청와대로선 뜻이 맞는 장관과 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확인된 위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숱한 의혹을 받으면서 장관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나쁜 선례 아닙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